그렇죠. 이렇게 되면 엉덩이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게 보이죠. 그렇죠. 업. 그렇죠. 이렇게 되면 각도 자체가 이렇게 되면서 엉덩이 근육이 전체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Hey, what's up, guys? 네, 안녕하세요. 피플 윤석희입니다. 이번 시간엔 키 큰녀 스쿼트 방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키가 클수록 스쿼트 할 때 좀 방식을 다르게 해야 되는데, 특히 여자 모델링 같은 경우에 키가 179로 저랑 키가 똑같아요. 하지만 남자랑 다르게 여자는 골반 높이가 더 높기 때문에 남자보다 조금 더 다리를 벌리고 한 상태로 스쿼트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키가 큰 여성분들은 스트레이트를 일자로 스쿼트를 하게 될 경우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리를 일자로 두고 스쿼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보는 것처럼 대퇴골이 길기 때문에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 부상이 굉장히 많고 허벅지에 힘이 주로 많이 들어가서 엉덩이는 발달이 덜 되고 허벅지만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키가 크신 분들은 저는 스쿼트를 할 때 엉덩이도 사용하고 무릎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리를 와일드로 두고 하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지금 보는 동작이랑 한번 무릎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한번 이렇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면, 만약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릎이 발끝보다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키가 크신 분들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상체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퇴골 길이가 길기 때문에 무릎보다 안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숙여지게 되는데, 이렇게 숙여지게 되면 맨몸으로 할 땐 괜찮을 수 있으나 무게를 얹고 할 경우에, 자, 그렇죠. 이렇게 되면 무게가 여기에 만약에 웨이트, 바벨이 들게 되면 무게가 무릎에 많이 쓸리거나 허리에 부담감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가 크신 분들은 상체가 자연스럽게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상 없이 엉덩이를 쓰면서 허벅지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자, 한번 일어나서 다리 스탠스를 조금 더 넓게 벌리고 발끝 방향은 일자가 아니라 와일드로 두고 하는 걸 추천해 드려요. 와일드로 두게 되면, 자, 한번 앉아 볼게요. 무릎의 방향이 이쪽 바깥쪽으로 벌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발끝보다 나오지도 않고 몸이 더 쓸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업. 자, 해볼게요. 계속. 그렇죠. 보는 것처럼 아까랑 다르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스쿼트를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골반은 대퇴골이 붙어있는 게 일자로 붙어있는 게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가동 범위가 나오고, 이렇게 될 경우 엉덩이 사용 정도도 좀 달라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돌아서 만약에 다리를 일자로 두고 스쿼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엉덩이 이완보다는 허벅지에 많이 실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계속 해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대퇴부에 조금 더 자극이 높게 가는 반면에, 만약에 여러분이 와일드 스탠스를 두게 되면, 자, 와일드로 두고,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엉덩이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게 보이죠. 그렇죠. 업. 그렇죠. 이렇게 되면 각도 자체가 이렇게 되면서 엉덩이 근육이 전체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스쿼트를 하게 되면 엉덩이 느낌도 자극이 잘 오실 거예요. 그래서 키가 크신 분들은 더더욱 스탠스 자체를 와일드로 두고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그렇죠. 여기 이쪽 고관절이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배에 힘을 줘서 몸을 최대한 세운다는 느낌으로 업! 그렇죠. 그리고 앉았다가 업! 그렇죠. 앉았다가 오케이, 좋아요. 좀 쳤다 해볼게요. 업!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가동 범위를 알려드릴 건데, 만약에 다리를 일자로 둔 상태에서 내려가 보면, 그렇죠, 가동 범위를 그렇게 길게 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더 가동 범위를 길게 주기 위해 더 앉게 되면은 허벅지에 무리하고 허리가 이렇게 많이 말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근데 만약에 다리 스탠스를 와일드로 두고 더 넓게 하게 되면 대퇴골이 자연스럽게 길기 때문에 가동 범위가 나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더 깊게 앉을 수 있어요. 깊게 앉는다는 말은 그만큼 엉덩이 개입도가 늘어나고 근육을 길게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근육을 짧게 쓰면, 만약에 업 해보고 내릴 때 여기까지만, 그래서 업,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고중량으로 짧게 가동 범위를 쓰게 되면 근육을 길게 못 쓰고 짧은 근육을 쓰기 때문에 다리가 한쪽만 발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동 범위를 최대한 길게 씀으로써 허벅지랑 엉덩이를 전체적으로 다 쓰면 막 두꺼워진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라인을 잡으면서 허벅지랑 엉덩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키가 크신 분들, 그리고 그냥 스쿼트를 좀 가동 범위를 다 쓰면서 예쁜 라인을 잡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스쿼트를 하면서 가동 범위를 다 쓰고 부상도 방지하면서 스쿼트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